안녕하세요. 가사렉다의 선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으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었던 노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AJR의 Weak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룹이죠. 3인조 그룹인데요. 저도 랜덤 재생으로 노래를 해놓고 있다가 우연히 듣게 된 곡이에요. 근데 정말 들었을 때그 기르가즘 때문에 잠깐 이렇게 멈춰가지고 하고 놀랬던 그런 곡이었어요. 이 weak가 약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나 나약해. 근데 뭐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에 되게 억눌려 계신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가사에 딱 맞는 일렉트로닉 밴드 사운드가 정말 너무 속이 후련하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 곡은 가사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전곡을 다 들어볼 겁니다. 난 강해,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외치는 수많은 곡들 사이에서 오히려 난 나약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더 매력적인 AJR의 Weak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No, thank you. It's what I should have said. I should No, be. thank you. It's what I should have said. 이거 what I should have said,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후회의 구문이죠. 학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던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야 해. 됐어?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해. I should be in bed.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But temptation of trouble on my tongue. 이게 직역을 하면 내 혀의 문제의 유혹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의역을 해보면 내이 입안을 채우는 이 temptations, 이 유혹들이 문제야.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Troubles yet to come. Yet to come 하면 아직 오지 않았어. 오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문장 중에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Troubles yet to come 하면 이제 곧 터질 문제들이 내 입안을 맴돌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One sip, bad for me. One hit, bad for me. One sip, bad for me. One sip 하면 이렇게 한 모금이에요, 한 모금. 그래서 술한 모금 나한테 나쁘지. One hit bad for me. 이거 one hit은 호주에 가서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친구들이 한 모금 할래? 할때 one hit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one hit 하면 이렇게 한 모금 이렇게 담배 이렇게 한번 들이시는 거를 말해요. One kiss bad for me. 한 번의 키스 나한테 나쁜데. But I give in so easily. Give in 하면 결국 따라주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one kiss, one zip, one hit 이런 유혹들에 난 너무 쉽게 굴복해 라는 뜻이죠. And no thank you is how it should have gone. 왜 how's it going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ow it should have gone 하면 이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거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I should stay strong. 마음 진짜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But I'm weak, and what's wrong with that? But I'm weak, and what's wrong with that? 근데 난 나약해. And what's wrong with that?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는데? Boy, oh boy, I love it when I fall for that. I love it. 난 그게 너무 좋아. When I fall for that. Fall for 하면 넘어가다,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그 유혹에 넘어갈 때 너무 좋은데? 왜그 참다 참다가 그냥 확 해버릴 때그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They call me after dark. I don't want no part. No, thank you. 아니, 난 괜찮아. They call me after dark. They call me. 걔네들은 날 불러내. They call me 하면 전화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냥 불러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만 되면 dark. 어두워만 지면 부르는 거죠. 야, 나와. 이렇게. I don't want no part. 정말 그 어느 파트도 원하지 않아. 끼고 싶지 않아. 거짓말. My habits. 내 습관들이. They hold me like a grudge. 이내 습관들이 나한테 grudge. 원한이라도 있나 봐. 그치만 I promise I won't budge. budge 하면은 이렇게
들썩이는 거예요. 근데 I won't budge니까 약속할게. 진짜 꼼짝도 안 할게. We fall for that. Can't wait to fall again. We fall for that. 우리는 또 넘어가. Wake up, we fall again. 일어나, 우리 또 유혹에 넘어가 버리자. Can't wait to fall again. Can't wait 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뭐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n't wait to fall again 하면 다시 너무 빠져버리고 싶은 걸 다시 또 유혹에 너무나 넘어가고 싶은데 라는 뜻이죠. 네, 이제 가사를 읽어봤는데요.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전곡을 같이 들어볼 거예요. 이 곡은 사실 가사보다 이 멜로디가 정말 끝장이 나는 곡이거든요. 아마 콜드플레이의 Him for the Weekend 이후에 두 번째 수익 포기 영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여러분의 자유에 맡길 수가 없었어요. 꼭 여러분의 귀에 강압적으로라도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친구 귀에다가 그냥 이어폰 꽂아가지고 강제로 듣게 하고 싶은 노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꼭 들려주고 말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이 유혹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억제는 스트레스들을 생각하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흠뻑 느끼며 이 노래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해방감을 느낄 준비가 되었나요? No, thank you. It's what I should have said. I should be.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저는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대본까지 다 찢어버렸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사람이 인간인데 나약한 순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맨날 사람이 강인하고 유혹에 막 견뎌. 가끔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릴 때도 있는 거죠. 그쵸?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어? 맥주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맥주 먹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춤추고 놀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나가서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 되게 약하신가요? 저는 딱히 막 참으려는 유혹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을 느끼면, 그것을 향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을 견디려고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노래로 만나요. 안녕! 좋아요하고 구독 누르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복 받을 거야.